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렌토 신형 MQ4 촬영하고 GV80 차량,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 크기 비교를 좀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. 지금 보시면은 두 대 나란히 서 있는데, 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GV80이 더 크죠? GV80이 더 크고,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차량 길이, 크기는 이제 폭은 GV80이 더 큰데 길이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, 지금 보시면 앞쪽을 거의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 놨을 때 뒤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뒷라인도 거의 비슷하죠. 이게 크기가 소렌토가 작은 게 아니라는 게 딱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, 이 실내 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GV80이 넓은 것 같아요. 네,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추가적인 옵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GV80의 월등히 좋겠죠, 아무래도. 근데 이제 길이는 큰 차이가 없다. 네, 이런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. 하지만 폭은 확실히 GV80이 넓다. 예, 확인하시면 되고, 실내 공간도 당연히 GV80이 넓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차 크기만 좀 보여드리는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고요. 멀리서 봤을 때도 옆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은 비슷해 보여요.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만 폭이 확실히 GV80이 더 넓습니다. 네, 참고하시고, 길이는 같다는 거. 네, 짧은 크기 비교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